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 이야기 김수남 권사와 2021년 성경 일독 통독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읽기 214일째입니다. 2021년 8월 2일 월요일이고요. 저희가 오늘은 이사야 17, 18, 19, 20장 이렇게 4장 읽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패하시겠다는 그 꾸짖어 경고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요. 또 구스와 애굽을 그 멸하신 그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멸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을 그렇게 멸하신 거를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이사야 선지자한테 3년 동안 그 속옷만 입고 맨발로 다니게 하신 그 예표적인 그 말씀이 오늘 20장에 또 나오는데요.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기다리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또 만나고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 가심을 또 믿고 오늘 또 소망 가운데 이 말씀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또 허락하신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또 사모하면서요. 말씀 읽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저희 이사야 17, 18, 19, 20장 이렇게 4장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또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멸하시고 또 패하실 그 계획을 가지시고 경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렇게 하시고는 마음 아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 교훈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그 일들을 저희가 아버지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이 말씀 가운데 저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또잘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말씀이 어려운 부분,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시고 지혜도 해주셔서 더욱더 밝히 깨달아 알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또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사야 그럼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멸하시리라. 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5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물이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저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10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뭇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주께서 열방을 꾸짖어 흩으시리라. 12절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켜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14절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강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낮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7절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1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 임하시리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어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뱃자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10절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11절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한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15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애굽 사람이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16절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18절 그날의 애굽 땅이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19절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20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20장입니다. 벗은 선지자의 예표.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5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6절 그날에 그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저희가
읽어 내려오면서 그 가운데 뜻이 어떤 내용인지 어렵고 잘 모르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일독하는 중에 쭉 읽어 내려가면서요, 중간중간에 좀 어려운 부분은 한번또더 읽어보고, 또각 교회 섬기는 교회 또 목사님께도 여쭤보고요. 또 요즘은 그 인터넷에도 또 강의 같은 것도 나와 있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하면서 우리가 그 일독하는 중에 잘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부분은 또 함께 찾아서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읽어 나가면 더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저희가 이렇게 4장 읽어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저희가 3장 읽겠습니다. 21, 22, 23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 또 이렇게 저희가 호흡도 가지고 또 생명 가진 자로서 말씀 앞에 서서 읽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참 크고 놀랍고 감사합니다. 네, 더욱더 또 안전하시고요. 복된 하루 잘 보내시고 내일 또 말씀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